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입니다. 청량리역 도보 3분 이내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금액 2억 7천에서 3억 4천만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실투자 금은 전세 시엔 7천만 원에서 1억, 월세 시엔 대출을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하면 1억에서 1억 3천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남의 중심 축으로 변모하고 있고 또 자리를 잡은 청량리역 인근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철도 노선이 지나간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소장님, 말씀 바로 들어볼게요. 지금 보통 강남이나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이 정말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쿼드러플 역세권 이렇지 않습니까? 이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요. 강원도를 가게 되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청량리가 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1호선이라든지 분당선, 그다음에 뭐 경춘선이라든지 경원선 이런 지금 경전철이라든지 전철이라든지 지하철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GTX라든지 BC노선, 면목선, 그다음에 강북횡단선까지 합친다 그러면 MC께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최대 10개 노선이 지나는 곳이 어디냐. 대한민국 유일하게 바로 이제 청량리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지역은 이 청량리역에서 도보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는 바로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청량리 그러면 예전에 이제 낡은 이미지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꼭 이 말씀을 하신 분들께 요즘에 청량리 한번 가보셨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수많은 타워크레인들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요. 강북의 마천루 시대가 열리는 곳이 바로 이거 청량리 일대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있는 63빌딩 뭐 한 9개 정도를 이곳에 옮겨놓는다 생각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높은 65층부터 42층에서 65층까지 동부청과시장이라든지 청량리 4구역 이구역에 초고층 건물이 4개에서 최대 9개까지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량리 바로 건너편은 또 서울시대에 자리 잡고 있는 건 다들 아실 테고요. 이런 학군이라든지 조금 더 뭐 벗어난다 그러면 고대, 경희대, 외대 등의 이런 그 대학 상권도 굉장히 좀 잘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량리 그러면은 재래시장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양양시장이라든지 경동시장, 지금 또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수산물, 뭐 도매시장, 청과시장, 많은 재래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인들의 수요 또한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청량리 일대가 상업적에 지정이 되면서 균적지구 개발을 가장 앞두고 있어서 강북에서 앞으로 가장 핫한 지역이 바로 그 청량 일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재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소장님, 뭐 이렇게 청량리가 변화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게 가장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뭐 개발이 조금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인가요? 제가 아까 이제 청량리 일대가 이제 마천루 시대가 열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부에서 이제 양바스 대표님이 이렇게 이제 뭐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청량리 일대를 두고 보면은 전농 답신이 뉴타운이라고 그러죠. 이미 개발해서 입주가 준비가 다 된 데도 있고요.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량리 일대에서는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 청량리 4구역이라고 그러죠. 이곳 같은 경우에는 롯데캐슬, 이렇게 스카이캐슬이라고 L65가 지금 이제 한창 지금처럼 조감도처럼 이제 건물을 한창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에서 5개 동이 올라오고요. 바로 아래쪽에는 또 동부청과시장, 여기는 또 한양수자인에서 4개 동을 짓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은 청량리 일대에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9개를 이쪽에 옮기는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으로서는 아마 상상이 좀 안 가시겠지만은 앞으로 청량리 일대가 이렇게 발전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GTX, ABC 세 개의 노선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에서 2개씩 지나가는 곳이 있죠. 자, 서울역과 그다음에 청량리 삼성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강북에서는 청량역이 B노선과 C노선 예타를 통과하면서 사업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 청량리 일대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작년부터 계속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2030 서울 플랜 그러면 3도심 7광역 12지역 중심이 있는데 바로 이 청량리 일대가 7광역 중심지의 동북부에 당당하게 중심적으로 개발을 앞두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량리 4구역과 동부청과시장 이 마천루 빌딩들이 4개 동, 5개 동이 올라가면서 이 동부청과시장 또한 지금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홍릉 우려 메디클러스터 조성 소식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키스트가 자리 잡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국제 연구 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청량리 이제 건너편이다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고급 석박사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주택의 또 고급적인 주택 수요 또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호재를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뭐 청량리의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변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워낙 이렇게 초고층 빌딩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앞으로의 좀 변화 기대가 됐고요. 지금부터 개발 사업들 청량리 주변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소장님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성공 투자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룸 형태 다세대 주택을 보고 계신다라고 들었거든요. 체크 포인트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요즘에는 이제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있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많이 찾았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패턴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원룸보다는 분리형 원룸보다는 투룸 쪽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왕이면 신축의 풀옵션을 갖춰진 주택을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분양을 받아서 내지는 구입을 해서 세를 주고 있다가 나중에 이 구역 자체가 만약에 개발이 돼서 아파트 또 입주권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그 뭐 일석이조라고 할까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주차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옵션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옵션을 다 갖춘 신축 주택으로서 청량리 일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지역을 좀 중심적으로 보시되 뒤쪽에는 또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재개발 거리가 풍부한 지역을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재개발이 됐을 때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특히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런 지역들 구체적으로 찾기 좀 힘드시면은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개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분석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고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 제가 이제 가격대를 좀 이렇게 좁혀드리면 좋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신축의 풀옵션 다 갖춰진 집과 더불어서 또 옛날 집, 빨간 벽돌 집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가격 편차가 조금 심한데요. 자, 가격은 2억 7천에서 3억 한 4, 5천대까지 시세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3억대 중반 가까이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 보통 2억대 한 초반 정도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천내 월세 한 8, 90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를 놓으셨을 것 같은 경우에는 한 7천에서 1억 정도, 만약에 선순위 대출을 활용해서 월세를 놓으실 것 같은 경우는 1억에서 1억 한 3천 정도 투자가 되겠습니다.